어제 금융당국의 양대 수장이 전격 교체된 가운데 두 수장들이 일제히 오늘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상적한데요. 첫 출근길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네, 우선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뭐라고 했습니까? 네, 고승범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오늘 오전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했습니다. 고 내정자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금융시장, 금융시스템의 안정, 또 자산시장 과열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같은 새로 추진하는 정책도 여러 가지인 만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실물 경제 상황과 방역 상황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기한인 9월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금융감독당국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취임 일정은 어땠습니까? 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도 출근길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것 같다며 과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전에 열린 취임사에서는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금융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는데요. 정 원장은 바람직한 금융감독은 선제적 지도, 비조치 의견서 같은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수장 모두 관계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개선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SBS 비즈 권춘수입니다.